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모양입니다. 청년 절반이 백수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인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헝다그룹은 약 2년 전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몰리는 등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죠. 최근에는 이 불길이 제대로 진압되지 않고 다른 부동산 그룹으로 번지면서 컨트리 가든이라는 부동산 개발사도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헝다그룹이 미국 법원에 챕터 15을 신청한 것인데요.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내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헝다그룹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GDP의 25%에 달하는 큰 시장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인데요.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180조 원 이상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중주그룹도 흔들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중주그룹은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부채 구조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지했는데요. 이 중주그룹은 부동산 신탁회사를 자회사로 두며 부동산 부문 투자에 집중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 큰 투자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1년 헝다그룹을 시작으로 지난달에 완다, 이달 초에 비구이 위안과 위안양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각각 300억 원 안팎의 채무 상환에 디폴트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어버렸죠. 심지어 중주그룹의 계열사인 중릉국제신탁은 165억 원 규모의 투자 상품 상환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투자는 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고 부도 위험이 큰 그림자 금융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11년에 807조 원이었지만 2021년에 1경 5,300조 원으로 2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많이 위험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또 중국 정부는 갑작스럽게 청년 실업률 관련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에 한 번씩 국가통계를 발표하는데요. 8월 15일에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7월 경제지표를 발표하면서 매월 함께 공개하던 청년 실업률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대해 프링우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부터 청년 실업률 등 연령대별 실업률 조사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이유가 경제 사회 발전으로 노동통계를 좀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사회가 변화했으니까 통계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중단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청년 실업률 미공개는 사실상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을 가리기 위한 조치이다라는 것이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 3월에 19.6%를 기록한 이후 4월부터 3개월 연속 20%를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6월 청년 실업률은 21.3%였죠. 이는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에서는 일시적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직 실업률은 46.5%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의존에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친 청년만 해도 1,600만 명이 이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은 졸업 시즌입니다. 7월달에서 8월달에 졸업을 하는데요. 이때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일시에 구직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당장 스위스 UBP 은행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가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소매 판매는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한 데 그쳤고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산업 생산 증가율도 3.7%로 나타났습니다.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증가율은 모두 전달보다 낮아졌죠. 심지어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생산과 소비 모두 예상보다 회복이 부진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안 등의 디폴트 위기에 영향을 미친 부동산 시장 침체도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7월까지 전체 부동산 개발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고 분양 주택 판매 면적과 판매액도 각각 6.5%와 1.5% 줄어들었습니다. 또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중국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연중 최저치를 연이어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2007년에 기록했던 최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 동력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대규모 청년 실직 사태는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중국 지방 정부는 세금과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라는 두 축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규모 청년 실직 사태로 인한 세수 확보 실패로 인해서 중국 지방 정부의 자금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중국 지방 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을 조달해 인프라 사업을 벌이는 특수 목적법인인 지방 정부 융자 기구의 디폴트 위기가 고개를 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방 정부 융자 기구 채무는 중국 정부 공
공식 통계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채무로 불리는데요. IMF 추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국 국내 총생산의 53%에 이를 만큼 막대한 규모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이유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회복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중국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회복이 둔화되다 보니까 고용주들이 고용을 꺼리면서 중국 경제에 더욱 부담이 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과 치솟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사태가 전 세계로 번질지 아니면 중국 내의 문제로만 끝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회사들이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월가 투자 회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